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왕입니다. 자, 오늘 1월 25일 목요일인데요. 두산로봇스의 경우에는 오늘도 4% 가까이 빠지면서 지난 고가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마이너스 40%가량 강하게 빠진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두산로봇스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도대체 왜 지금까지의 낙폭 흐름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번 낙폭 흐름은 어디에서 진정이 되며 반등 흐름은 어느 구간에서 나올지까지, 두산로봇스 앞으로의 대응 방안과 이에 따른 가격 전략 확실하게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산로봇스의 경우에는 지난 고가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마이너스 40%가량의 조정 흐름이 발생했죠. 자, 이 조정 흐름이 지금 왜 나오고 있어요? 최근 시장의 중심이 됐던 2차전지 섹터가 우선 강한 조정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이 눌리고 있어요. 자, 두산로봇스가 속해 있는 코스피 흐름 한번 보시면 지난 고가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마이너스 20%가량 폭락 흐름이 확대됐는데, 자, 지수가 마이너스 20% 빠지면 이 지수에 속해 있는 개별 종목들의 경우에는 최소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가량의 조정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두산로봇스의 경우에는 최근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었던 대장 종목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눌림과 동시에 시장의 중심이 되었던 두산로봇스의 경우에도 강한 눌림 자리가 발생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다 할 악재로 빠진 게 아니라 단순히 시장이 빠지면서 시장의 수급이 이탈되면서 시장의 대장 종목도 강한 낙폭 흐름을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렇다 할 악재로 빠진 게 아니라 단순히 시장의 수급으로 빠지는 것은 건강한 조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금 두산로봇스가 보여주고 있는 조정 위치는 단순히 시장이 빠짐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다시 올라오는 위치에서는 두산로봇스의 경우에도 강한 반등 흐름을 볼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지금 시장이 왜 빠지고 있어요? 미국의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정책 변동 불확실성이 생겨요. 트럼프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정부 정책들을 수도 없이 바꿨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앞으로 미국의 정부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불안감에 지금 시장이 강하게 빠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경우에는 미국 시장을 따라가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눌리면 우리 시장도 강한 낙폭 흐름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 낙폭 흐름 앞으로 미 대선이 끝나는 위치에서는 진정되며 강한 반등 흐름을 볼 수밖에 없다. 시장이 올라오는 위치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두산로봇스의 경우에도 반등 흐름이 동반되면서 이번 낙폭 흐름에서 벗어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산로봇스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60일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으며 턴어라운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제가 이전 분명히 강조드렸었는데, 단기 평선을 이탈하는 자리에선 장기 평선 구간에서 지지 흐름을 받으며 턴어라운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전장에 단기적인 반등 흐름을 보이다가 오후장에 완전히 꺾여버렸지만 낙폭 흐름이 확대된 자리에서는 반등 흐름이 나올 때 쌍바닥 자리를 그리면서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이 악성 매물대들, 매도를 대기하고 있는 매물대는 반등 흐름이 나올 때마다 손절을 하기 때문에 이 반등 흐름이 빠르게 꺾여버리면서 이 W형태의 쌍바닥 자리를 그려야만 앞으로 이 반등 흐름이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로봇스 현 위치 앞으로의 반등 위치가 상승 국면 자리로 연결되면서 지난 라운드 피그 자리인 10만원 부근을 다시 한번 트라이 하려면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는 단기적인 1차 파동 이후에 한번 눌렸다가 W형태의 쌍바닥자리가 나와야 앞으로의 반등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거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앞으로 두산로봇스의 확실한 가격 전략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하지만 앞으로 쌍바닥자리를 그린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와주려면 제가 확실한 재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단순한 기술적 반등 흐름은 이 반등 흐름이 빠르게 꺾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나오려면 두산로봇스에게는 확실한 재료가 필요하다. 이 재료가 뭐예요? 첫 번째로 이번 달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게 있죠? 코스피 200편의 기대감. 자, 이거는 제가 매일같이 강조드리고 있는 두산로봇스의 두 가지 호재인데, 자, 다른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이 폭락하면서 강한 조정 위치가 나올 때 이렇다 할 호재, 주가의 턴어라운드 흐름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이렇다 할 호재가 전혀 없어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예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두산럽 특수의 경우에는 두 가지의 명백한 호재가 현 위치에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리는 절대 손절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자리는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무조건 비중 추가를 통해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놓으셔야 되고,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정확한 매집 단가를 잡아야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손절할 거였으면 지난 고점 자리에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예정되어 있는 자리에서 했어야지, 현 위치처럼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는 자리에서는 절대 매도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전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산럽특스 앞으로 쌍바닥자리를 그리면서 전형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단기적인 변동성 -20%에서 -30% 가량의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동반된 쌍바닥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쌍바닥자리가 조금 더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스권 내에서 시세가 단기적으로 갇히면서 일정 기간 횡보했다가 반등 흐름이 다시 나오며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구간에서는 개인들의 패닉셀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된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물량을 뺏기는 순간 세력들이 여러분들의 물량을 쓸어 담을 거고, 여러분들의 물량을 뺏는 것 자체가 세력들의 의도라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두산럽특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이에요?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또한 제가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는 종목이죠. 자, 이 종목 또한 신고가 찍고 강한 폭락 흐름이 이어진 뒤에 장기 이평선의 지지 구간에서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이고, 박스권 내에서 시세가 일정 기간 갇히며 쌍바닥 자리를 그리고 그 다음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신고가 패턴이 다시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박스권 내에서 가두리를 친 다음 개인들을 지치게 만든 이후에 개인들의 물량을 빼앗고 매집이 끝나면 시세를 말아올린다. 이 세력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만 앞으로 두산럽틱스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 위치에서 지금 패닉셀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순간 시세는 일정 기간 횡보하면서 쌍바닥 자리를 그렸다가 다시 한번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도하면, 손절하면 시세는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라온 시세에서 다시 탑승하면 여러분들이 사면 다시 떨어지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매매가 반복된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엔 제가 3개월 전부터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분명히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제 3개월 전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볼게요. 이 4천억 원으로 인수하는 이 AMR 기업, 인수한다는 소식만 뉴스에 다음 달에 도배가 되면 두산로직스 어떻게 된다? 무조건 전고점은 가볍게 뚫고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열리는 자리가 다음 달 안으로 분명히 열린다는 점을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때가 언제였죠? 3개월 전. 이때의 가격은 4만원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현재가 얼마예요? 8만원 부근이에요. 지난 고점 대비해서 -40% 가량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위치 8만원에 시세가 안착되었는데, 제가 이 4만원 구간 낙폭 흐름이 강하게 이어지면서 이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 고점 대비해서 대략 -50% 가량 빠졌을 때도 제가 이러한 자리에서 절대 손절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는 순간 시세는 말아 올려지면서 전고점을 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실시간으로 두산럽틱스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춰드렸죠. 이렇게 이 종목 씹어먹은 제가 현 위치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현 위치에 절대 매도하는 자리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분명히 지난 12월 21일 날 신고가 찍던 날 10만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 신호를 드렸습니다. 이건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발 수익 좀 챙겨가고 피할 수 있는 손실은 좀 피해가시라고 10만원 이상 가격에서 전량 매도 신호를 드렸었어요. 제가 매도 신호를 잡아드린 타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40% 가량 폭락했는데, 지금 두산럽틱스로 크게 손실보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만 남겼으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잊고 현 위치에서 정확하게 대응이라도 해서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으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난 10만원 구간, 이 10만원 구간이 어떤 자리였죠? 라운드 피규어 자리였습니다.
라운드 픽의 자리가 뭐예요? 호가창에 거래하는 단위가 바뀌는 기준점이 라운드 픽의 자리예요. 두산옵틱스의 경우에는 현재 100원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10만원을 돌파하는 순간 이때부터는 500원 단위로 거래가 될 거예요. 즉 거래하는 단위가 바뀌는 이 기준점이 라운드 픽의 자리인데, 이 라운드 픽의 자리는 시세가 과하게 올라간 자리에선 저항 역할을 하고 시세가 과하게 내려온 자리에선 지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정말 강한 하락 임펄스가 현 위치에서 발생된다 하더라도 5만원 부근에서 무조건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현 위치에서 5만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만에 하나 강한 하락 임펄스가 발생해도 5만원 부근은 절대 이탈하지 않는다. 이 점은 그냥 참고만 해두시고, 두산옵틱스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두 가지의 명백한 호재를 통해서 강한 반등 흐름이 이어지며 다시 한번 라운드픽의 자리인 10만원 부근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라운드픽의 자리의 저항 구간 또한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자, 두산옵틱스의 경우에는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65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가총액 상위 50위권 안에만 들어가면 이건 무조건적으로 코스피 200으로 편입되겠죠. 자, 외인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 외인과 기관들은 펀드를 운영할 때 액티브 자금과 패시브 자금으로 나뉘어서 운영을 합니다. 액티브 자금은 고위험 자산으로 풀리고, 패시브 자금은 지수 추종 자금, 시장의 수익률을 따라가기 위해서 풀리는 패시브 자금, 즉 안전 자산이에요. 이 패시브 자금은 코스피 200에 편입된 종목들에게 강제적으로 풀릴 수밖에 없는 만큼, 최근 에코프로 머티가 저점 대비해서 300% 이상 올랐던 이유 자체가 외인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강력하게 들어왔기 때문이겠죠. 에코프로 머티 또한 코스피 200에 편입되지 않았다면 여태까지 강한 시세 분출 자리가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산옵틱스의 경우에도 앞으로 외인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강하게 들어오면 주가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나오면서 다음 라운드 픽의 자리 10만원을 넘어서 다음 라운드 픽의 자리인 20만원 부근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호재, 첫 번째로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와 두 번째로 코스피 200 편입 기대감, 그에 따른 패시브 자금의 유입, 이 두 가지 호재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현 위치에서 절대 손절하지 말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그냥 무료로 두산옵틱스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문자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분명히 10만원 이상에서 전략 매도 신호를 드렸던 만큼 앞으로 현 박앤셀 구간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를 빠르게 잡아둬야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 가져갈 수 있겠죠? 자, 아직도 문자 안 보내신 분들은 지금 당장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7 윌폰으로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해드려요? 두산옵틱스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현 박앤셀 위치 낙폭 과대 위치에서는 앞으로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오기 전에 최저점 구간에서 정확한 매집 타이밍으로 확실하게 비중 추가 단가와 신규 진입 단가 잡아드리고,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에서는 이 반등 위치의 최상단 구간에서 제가 지난 12월 21일 날 최고점 자리에서 전략 매도 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렸던 것처럼 앞으로의 반등 위치 최상단 구간에서도 정확한 매도가 실시간으로 그냥 무료로 잡아드립니다. 누구한테?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의 위폰으로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정확한 두산옵틱스의 매매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데,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말고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두산옵틱스 현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 달 반등 위치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산옵틱스 앞으로 반등 위치가 나올 때 제가 어떻게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만 보면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두산옵틱스의 보호회수 물량, 지금 풀리고 있는 얼마 되지 않은 보호회수 물량이 아니라 주가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끌 수 있는 최대 주주들의 보호회수 물량이 어디서 풀리는지 이거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어떤 거 봐야 되죠?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세력들의 수익 실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이것 또한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앞으로 두산롭틱스의 정확한 고점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전에 8천억짜리 헤지펀드 15년 동안 돌렸던 펀드 매니저의 매매 전략이고, 이 가격 전략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그냥 실시간으로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0에 웹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두산롭틱스 휴편 낙폭 과대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 받아가시고,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매도 전략, 첫 번째로 보호해서 물량과 두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의 차익 실현, 이 두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정확한 매도가까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0의 웹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또 반등 위치 강하게 나오고 이 반등 위치의 상당 구간에서 지난 저점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아직도 손실 중이다 이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반등 위치 나오고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리면 지난 고점 자리에서 또 매도를 못해서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졌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모두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 보냈으면 지금 두산롭틱스로 확실한 수익 이미 챙겨 두시고 현 위치에서 다시 재진입을 노리고 있었던 만큼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문자 빠르게 보내라고 말씀드렸어요. 몇 번으로? 010-469-9670 웹폰으로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월에 두산롭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집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에 추가적인 돌파흐름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은 올라갑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 또한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되면 무조건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은 안겨준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두산롭틱스의 경우엔 현 위치까지 어떻게 올랐어요? 바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두산롭틱스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두산롭틱스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겠어요? 두산롭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을 잡으면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올라가는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전부 다 발라먹으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써 담고 있어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두산롭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지금 쓸어 담고 있는데,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 잘 생각해보세요.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 종목 매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매집 끝내 두셔야겠죠. 자, 두산롭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0의 웹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롭틱스가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기 전에 저점에서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두산롭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0을 위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확실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이 매집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아간다고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010-469-9670에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